아리야 아리라 슬슬이라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니 이게 한이 담겨있는 미량 아리랑이. 아니 저 은서 나이에 아리랑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 더 보여줄 수 있어요? 또 아리랑 뭐 좋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날 좀 보소. 야 기가 막히다.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나네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아니요. 아니, 자, 가수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게 이렇게 연습을 막 진짜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술 먹을 때마다 옆에서 누구 필까? 누구 필까?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두바 출발! 자,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국진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서운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한 가지씩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먹어볼까요? 네. 엄마. 역시 아, 엄마. 엄마 바로 나오네. 언니.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요즘 이상해졌는데요. 엄마를 엄청 아껴요. 어이구. 저번에 제가 분명히 엄마랑 아빠 사이에 자고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혼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고 바닥에는 엄마랑 아빠가 팔베개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 사이에 또 끼어서 잤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저 혼자 바닥에서 자고 있고 또 엄마랑 아빠는요 침대 위에서 팔베개 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왜 나 빼고 둘이서만 자? 이랬는데요. 아빠가요. 아빠가 네 방 만들어줄 테니까 네 혼자 거기에서 자! 이랬어요. 그래서 저 완전 섭섭했어요. 완전 정말 섭섭했어요. 그게 제가 원래 마루에서 혼자 잤어요. 코를 심하게 골아서. 근데 이제 붕어빵을 오래 하면서 이제 그 책들을 읽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목한 모습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던 짓을 팔베개를 하면서 이제는 같이 자는데 아 그걸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자기가 엄마 옆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팔베개하고 제가 또 와서 이렇게 눕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견이 와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침마다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율이한테 너도 이제 내년부터는 10살이니 네 방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젠 따로 독립할 준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요. 1위 가방, 2위 저, 3위 아빠예요. 가방 좀 좋아하시죠. 85,000 얼마짜리 가방이 있거든요. 얼마? 그걸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얼마? 그래, 85,000 얼마짜리요. 85,000 얼마짜리요. 그래서 저번에 차 타고 갔는데 엄마 무릎에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무릎에 앉으려고 엉덩이를 쑥 내밀었는데요. 엄마가 야! 엄마 가방에 앉으면 안 돼! 하면 저를 팍! 밀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 얼굴을 팍! 박았어요. 세상에. 근데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눈은요 가방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방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완전 충격받았어요. 은율아 너 우리 집 와서 살아라. 나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야. 은율아 그게 그래도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고 은율이보다 소중한 건 없어. 가방이고 낚싯대고 다 버릴 수 있는데 은율이가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는 제일 소중해. 그럼 아빠 바닷물에서 엄마랑 내가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물론 안 빠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네 누구 먼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아빠가 죽어도 은율이하고 엄마는 다 구해놓고 그리고 아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은율이를 사랑해. 아빠는 너무 감동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사람은 택해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 원래 스타일대로. 네. 그런데 가지 마! 위험한데! 왜 가 그런 데는! 빠지는데, 푹 빠지는데! 가지 마! 그런데.